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은 앱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17490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6일 화요일 3시 36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항체 기반의 치료제 전문 기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회사가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를 연구 개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은 올해 들어서부터는 이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가운데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강세를 보였던 치료제 관련주들이 대부분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이제 시장의 흐름들이 되고 있고요. 에클론도 지난 이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그 상승분들은 대부분 반납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 이전의 수준으로 원점으로 거의 돌아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뭔가 또 이슈나 이런 것들이 다시 생성될 때까지는 이 부분들이 주가 상승에 크게 이제 또뭐 모멘텀이 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이슈가 있어야 부각이 되겠죠. 기대감만으로 이제 더 가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죠.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작년 한 해는 뭔가 연구 개발만 한다고 해도 주가가 뛰었지만, 지금 시장은 기대감만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뭔가 결과물이 있어야 되고,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레벨업을 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뭔가 결과물이 좀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클론의 기대감도 뭔가 결과물이나 이런 코로나19 치료제 쪽에 뭔가 이제 기대감도 여전히 기대를 해보면 좋기는 한데, 사실 이 종목은 원래 이제 항체 기반의 치료제 전문 기업으로서 항암제 만드는 회사거든요. 항암제 연구 개발하는, 항암제 관련해서 파이프라인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꿈의 항암제라고 불리우는 이런 카티, 카티 세포 치료제가 앞으로 이 회사의 하나의 새로운 이제 성장의 모멘텀이자 앞으로 기대되고 있는 그런 이제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카티 세포 치료제는 꿈의 이제 항암제라고 불리우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이전에 동물 실험에서도 알려졌다시피 쥐하고 쥐죠. 실험용 쥐의 림프종하고 백혈병이 걸려 있는 암세포를 가지고 있는 쥐에다가 카티 세포 치료를 주입을 했더니 한달 만에 이 암세포가 완전히 사멸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주가가 상한가까지 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죠. 물론 윗꼬리를 길게 달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제 카티 세포 치료제에 대한 앞으로 이제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대신에 당장의 실적은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성장성을 보는 거죠. 성장성을 보는데 중요한 건 지금 성장주들에 대한 시장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실적주나 이런 쪽으로는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탄탄하게 받쳐주는데, 성장주들에 대해서만큼은 지난해만큼 올해 그렇게 뭔가 이슈나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유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클론이 어떻게 보면 탄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카티세포 치료제 관련해서 그나마 이 회사가 올해 5월에서 6월 사이에 임상 1상을 추진을 합니다. 임상 1상을 이제 그 신청서를 제출할 거예요. 한국의 이제 그 식약처에 신청서를 제출을 할 거고, 계획대로 이제 만약에 승인이 나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임상 1상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5월에서 6월 사이, 다음 달이죠. 뭐 이제 거래일수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데, 이제 다음 달 정도에,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정도에 뭔가 이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뭔가 이제 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의 하나의 이제 모멘텀이 좀될수 있는 요소가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네스트 플랫폼 기반의 이제 뭡니까, 이거는 AC1021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한번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에클론의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에 파이프라인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용어도 비슷해요. 네, 그래서 헷갈리기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바로 이 AT101입니다. 이게 이제 CAR-T 플랫폼 기반의 치료제가 되겠고, 이 부분들이 지난 동물용 실험에서 백혈병 또는 림프종의 암세포를 갖고 있었던 그 동물들이 한달 만에 다 낫는 그런 이제 효과를 보인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올해 5월, 6월 달에 임상 1상을 추진한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AC101 있죠. 이거는 이제 네스트 플랫폼 기반의 이제 그 치료제가 되겠는데, 이거는 이제 위암과 유방암을 적응증으로 합니다. 이게 지난해 임상 1상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고, 올해 이제 그 임상 1상 결과를 역시나 이제 5월에서 6월 사이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임상 1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라는 그런 뉴스, 이야기, 효과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면 역시나 주가를 한번 정도 레벨업 시킬 수 있는 좋은 호재거리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중 5월에서 특히나 6월 중에 이 종목의 자체적인 이슈, 뭔가 시장에서는 이 성장주에 대한 관심은 없지만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이슈가 부각될 수 있는 시기가 5월에서 6월 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에 5월에서 6월 정도라고 이야기가 좀 나왔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레벨업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상 1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이제 임상 가야죠. 2상 가야 되겠죠. 글로벌 임상 2상 가게 될 거고, 임상을 또 2상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올해 좀 기대해 볼수 있는 요소들이에요. 뭐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있지만 그나마 이제 올해 기대할 수 있는 건 AT101과 AC101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전반기에 좀 기대할 만한 요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AC101이죠. 예, 지금 향후 계획은 임상 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2021년이 돼야 되겠죠. 예, 1년에 이상을 좀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AT101, 예, 이 부분이겠죠. AT101이고. 예, 지금 경쟁 제품으로는 킴니아 예스카타가 있는데, 킴니아는 이제 노바티스가 개발한 카티 세포 치료제가 되겠고요. 예스카타는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개발한 카티 세포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제품이 이제 앱클론의 경쟁 제품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아주 먼 미래에 나오고 났을 때 얘기니까 일단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올해 이제 임상 1상을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올 상반기 한번 정도 좀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의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번 달 이제 4월 10일부터 15일까지죠. 요때 이제 미국에 또 암학회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열린다라고 하는데, 이 암학회에서 앱클론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AT101 카티세포 치료제 이 부분에 대한 연구 성과를 공개한다라고 해요. 이 전임상 단계, 동물 임상 단계에서 이제 그 효과를 봤던 부분들을 이번 4월 10일, 15일 날 미국 암학회에서 공개를 한다라고 합니다. 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또한번 정도 레벨업 될 수는 있지만, 일단 주가의 지금 흐름들이 조금 답답한 것 같아요. 예,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 이제 1월,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 흐름입니다. 이슈는 이제 4월달 미국 암학회가 있고, 5월에서 6월 사이에 임상 1상 결과 발표, 그 다음에 임상 1상 추진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는 있는데, 차트가 조금 별로 그렇게 좋진 않네요. 차트나 이런 것들이 좀 좋지 않고 좀 흘러내리는 모습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1월 달을 기준으로 하락은 깊고 반등 짧고 하락 깊고 반등 짧고, 여기서 이제 돌파가 됐어야 되거든요, 사실. 예, 돌파할 자리에서 돌파를 못 하니까 이제 결국에 밀리는 건데, 오늘 뭐 시장이 특별하게 나빴다 이런 것들도 아니고,
코스닥 장세를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 흐름 있죠. 올해 이제 1월부터 거의 정체 하락이었으니까 이 부분 때문에 에클론도 떨어진 거예요. 시장이 밀리니까 성장주들 다 밀린 거죠. 그러나 이제 코스닥 시장은 이 하락 흐름에서 벗어나서 지금 새로운 추세,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도 그동안에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좀 정체, 고점 찍고 계속 밀리는 양상이었는데 최근에 좀 벗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정에서 벗어나서. 그런 가운데 이제 앱클론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의 하락이 시장이 나빠서 떨어졌다, 이거는 그냥 핑계인 것 같고요. 결국에 돌파할 자리를 못 돌파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차트의 흐름들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슈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돌파할 자리를 돌파를 못하니까 결국에 좀 대밀리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오늘 하락이 있었지만 내일이라도 이 구간을 무조건 돌파를 해줘야 주가의 하락이 멈추고 방향이 전환되면서 새로운 그런 추세 속에서 탄력 있는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고, 재료나 이슈나 이런 것들이 부각되더라도 액션이 크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국면으로 가면, 이 흐름으로 계속 가면요, 이슈가 있어도 반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방향이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주가의 방향이 제일 중요한 거고, 방향이 상승으로 가는 데 있어서 호재가 붙으면 그거는 폭발적인 상승의 동력이 되지만, 하락으로 가고 있는데 호재가 있으면 단발성 상승 정도밖에는 안 된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에클론 같은 경우에는 이슈나 이런 부분들은 다양하게 머금고 있지만 방향 자체를 돌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돌파할 자리를 돌파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 이렇게 되면 문제는 시간과 과정이 또 소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전에 좀 저점을 찍었던 게 28,000원 정도거든요. 28,000원에서 27,000원 정도인데, 이전에도 이 흐름에서 급락 나올 때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줬고요. 재차 올라갔다 떨어지는 시점에서도 28,000원, 27,000원 정도에서 바닥을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이 국면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든 돌려나가야 이 하락 흐름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사태가 벌어지면 결국에 다시 이 시점을 와야 반등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연장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주가가 흘러내리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지만은 앞으로 28,000원에서 27,000원 정도 이 가격대를 기점으로 무조건 좀 돌려나가는 그런 흐름 속에서 하나 이런 바닥을 다져주는 그런 이제 패턴이 만들어져야 되고, 최우선은 이제 이 추세선 위로 넘어가야 돼요. 까만색 선 이 위로 넘어가야 어느 정도 바닥이 잡히고 안정적인 국면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위로 좀 넘어선 상태에서 이슈가 부각이 돼야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탄력 있게 액션이 강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국면으로 계속 가는 거는 결코 바람직하지는 못하고, 결국에 여기서 이제 돌파를 못한다는 거는 또 다시 한번 더 이전 저점을 확인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지지를 받고 또 돌리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소요가 더 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방향이 하방으로 또 꺾였거든요. 그래서 내려온 김에 이전 저점을 또 터치를 하려고 지지를 확인하려고 하겠죠. 그랬을 때 28,000원, 27,000원 자리가 꼭 잘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 이 국면에서는 포지션을 길게 가져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게 이 자리는 매수 자리가 될 수 있다. 왜냐면은 하락 반등, 하락 반등인데 추세선 하단이기 때문에 반등을 기대하고 들어갈 수 있는데, 상단 자리, 이 상단 자리 있죠? 여기는 이제 매도 자리가 되는 거죠. 단기적으로 매도 자리가 되는 거고, 그 매도 자리에 와서 주가가 올라서지 못하고 계속 늘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해야 새로운 이제 매수 타이밍이 오는데, 이걸 못 넘어선 상태에서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기서 돌파를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제도 오늘도 연속된 하락 속에서 결국에 뚫어야 될 자리를 못 뚫고 내려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전 저점을 확인하고 돌아나가야 되는 숙명인 거고, 만약에 이전 저점도 깨버리는 사태가 온다면 결국에 새로운 저점을 또 찾아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때는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될 수 있고 이 하락 흐름들이 연장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늘의 하락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뼈아프기는 한데요. 그래도 28,000원, 27,000원 정도의 지지 라인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굳건하게 형성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더 이전 저점을 확인하면서 되돌려 나가는 그런 이제 발판을 만들어 내는지를 확인하는 게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포지션을 잡을 때는 아니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28,000원, 27,000원 정도의 지지 여부를 보면서 돌려 나가는지를 한번 지켜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앱클로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실시간 리딩과 함께 시황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들을 매일매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0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 시황에 대한 부분들도 댓글로서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고요. 주요 포인트 내용도 댓글로서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9시, 현재 시간 9시죠. 그 다음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아침에 한 두 종목에서 많게는 세 종목 정도 매일매일 추천이 나오게 되고요.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